Time stops when falling for you. 이건 제가 71년 만에 재심인데 한 분 재심 결정 본 거죠. 여기 그래서 이 또 반대 의견도 4명이나 있는데 참 답답하죠. 사형을 시켰는데 공소 사실을 몰라서 재심이 불가능하다. 뭐 법률적으로 어떤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소 사실도 모를 정도로 저런 엉터리 없는 걸로 사형을 시켰다 하는 게 되죠. 판결문도 제대로 없고 문제가 많습니다. 바로 이분입니다. 그 장경자 선생님. 우리는 보통 장다르크라고 불립니다. 이 여성사건 진실규명에서 맨 선두에 서서 용감히 열심히 그 싸우셔서 드디어 그 아버님 사건. 그러니까 여성사건 희생자가, 잠시 잡음이 있었습니다. 여성사건 희생자가 대단히 많지만 여기 그 영정 들고 계시죠. 아버님 한 분 그 재심 결정이 됐어요. 사실은 우리가 전부 몇 분이 돌아가셨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한 만 명 정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 재판이 가능한 사형 판결을 거쳐서 희생된 분은 전부에서 한 600명,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산을 하고요. 나머지 그럼 한 9,500명, 9,000명 이상은 이런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학살된 분이에요. 이제 그래서 이 재심이 된 건 반가운 일이지만 재심이 다가 아니다. 이제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전 과정을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명령서라고나 할까요? 그래서 그 공판에 대한 기록입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아버님 함자가 기록되어 있고 철도원이라고 되어 있죠. 철도 기관사셨습니다. 재심 절차라는 게 2011년도에, 그러니까 벌써 8년 전에, 7년 5개월 전에, 재심을 청구했는데 이걸 그 재판에서 재심을 그 1심에서 이거 재심 개시하는 게 맞겠다 판결이 난 게 3년이 넘게 걸렸어요. 그랬더니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고 항소심에서 다시 재심을 개시를 했더니 또 재항고, 아예 재심할 거 없다 재항고를 해갖고 그래서 또 그 항소심에서 4년 만에 이제 그 대법원에서 드디어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. 7년 5개월 됐는데 그 사이에 그 우리 장다르크 선생님 남편분 돌아가시고 하여튼 뭐 파란만장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제가 여성사건 하고 이제 그 뭐 인연을 맺었다고나 할까요? 저는 70주년 그 기념 행사에 약간 거들었습니다. 여수 지역사회연구소라고요. 여성 문제를 제일 깊이 있게 오랫동안 파헤친 그 연구소가 있고 거기 소장이 이영일 소장님인데 저하고 잘 뭐 친하게 가깝게 지내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서 하여튼 여순 쪽에서 그 여수 순천에서 행사를 많이 하셨는데 아니 이거 행사 서울서 해야지 서울서 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럼 서울에 참 그 왔다 갔다는 많이 했지만 이게 행사를 맡아서 해줄 데가 없냐 아니 그럼 우리 평화박물관이 할게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자주 나가지는 못하지만 한국역사연구회 그 회원으로 돼 있어서 한국역사 연구회가 우리나라에서 역사연구단체로서는 제일 큽니다. 제일 활발하고. 그래서 그쪽에 얘기했더니 아이 좋다 하자 그래갖고 그 여수지역사회연구소, 한국역사연구회, 그리고 평화박물관 세 단체가 공동으로 국회에서 여성사건 70주년 학술토론회를 10월 16일 날 가졌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발제한 내용을 오늘 좀 약간 바꿔갖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. 그날 행사를 준비하는데 그 전날 도울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. 나 가도 돼서 아유 가도 돼가 무슨 말씀입니까? 오시면은 저희가 영광이죠 해서 오셔갖고
또 좋은 말씀, 원래는 예정이 없었습니다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땐 저희가 몰랐습니다. 그런데 우린 너무 몰랐다 이 책을 준비하고 계셨어요. 그래서 나 저 뭐 하나 준비하고 있어 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때 여수에 내려가서 여수 MBC 주최로 특강을 하신다고 했는데 특강에 그치지 않고 책까지 써주셨죠. 우리 도울 선생님의 독립운동사도 그렇고 역사학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계십니다. 사실 그 현대사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좀 더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 도울 선생님 정말 그 화이팅입니다. 그래서 우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들 많이 알려져 있죠. 그래서 정명, 이름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발단이 된 첫 번째 그 사건, 10월 18일 날 일어난 그 사건만 갖고 얘기한다면 14연대 항명 사건이죠. 반란하고 항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. 반란이라는 건 정말 정권을 잡는 거. 우리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박정희,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일으킨 게 반란이고요. 여기 14연대는 그게 아니죠. 제주도에 출동해서 우리 국민을 죽여라. 국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것을 반대로 그 우리 국민을 죽여라. 죽이기 위해서 출동하라 하니까 그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. 그거는 군대 용어로나 법률 용어로 항명이라고 해야겠죠. 그리고 그 항명에 여순과 순천의 민중들이 적극 호응을 하고 나섰습니다. 그래서 최초의 사건의 중점을 둬서 얘기한다면 14연대 그 항명 사건이 될 것이고 그 전 과정을 얘기한다면 여순 민중 항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피해 대중들이 입은 피해를 중심으로 한다면 여순 학살이라고 부르는 게 그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첫 번째 신문 기사거든요. 그러니까 이 며칠 동안은 보도 관제를 해서 안 되다가 그 10월 22일 날 그러니까 이제 당시는 속보가 잘 안 되니까 18일 날 일어났으면 19일자 신문에는 나왔어야 하는데 22일자에 가서 반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. 그래서 반군이고 양민과 경찰을 학살하고 있다. 이제 뭐 이렇게 붙였죠. 그리고 여기도 반란, 또 여기도 반란, 여기도 또 그 이건 이제 토벌군 쪽에서 이제 그 만든 건데 반란 제군에게 고함이라고 해서 반란이라고 다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. 지금도 반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아주 많습니다. 특히 태극기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. 뭐 그쪽 동네에서는 반란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. 뭐 이쪽 유튜브에서도 또 반란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국방경비대 14연대 반란 사건은 역사 왜곡 가능한 조례를 결사 반대한다. 여수에 있는 우익들 쪽에서 이제 모임을 갖고 한 건데 여수 쪽이 워낙 피해가 크니까 그쪽 이제 지역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여순 사건을 기념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이렇게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. 그리고 여수시에서도 이제 여순 사건의 비극을 그 창작 오페라로 그 만드는 거를 경비를 지원을 했어요. 지원을 했는데 또 우파 눈치 보느라고 여순 항쟁이라고는 하지 말아라오. 뭐,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명칭 문제,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가,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고, 또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그 상당히 그 이름을 바로잡아야 한다. 적어도 최소한 반란이라는 딱지는 떼야 한다. 예, 거기에 이제 공감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, 반란 하지만 반란군이라면 서울로 가야죠, 서울로. 근데 왜 지리산으로 갔을까요?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 반란이 아니라는 하나의 그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. 자, 항명. 명령을 거부한 사제들이 있어요. 제주 4.3 사건 때도요. 이분이 문형순 서장님, 서귀포 서장님이었는데 이분이 저 학살하라고 하니까 그 부당한 명령임으로 이행하지 않겠음. 뭐 이제 그렇게 자필 메모를 남겼죠. 이분 그 독립운동 하시던 분이에요. 역시 독립운동 하시던 분이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항명을 한 분들 흉상을 세우잖아요. 제주 4.3 사건 때 이런 군인들 흉상을 세워주고 기념을 하지 못할 망정 반란군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안병하 도경국장님. 이분은 6.48기, 5.16 일으키는 그 김종필 뭐 그런 쪽하고 6.4 동기생인데
일찍이 경찰로 전직을 하셨어요. 경찰로 전직을 해서 전남 도경국장으로 계셨는데, 이 시민들에게 총포질을 겨눌 수 없다. 발포 거부를 했더니, 이 전두환 일당이 말이죠. 자기 육사 선배인데, 잡아다가 고문을 해서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. 이렇게. 사실, 우리가 5.18을 생각해 볼 때, 광주에서 말이죠. 도청 앞에서 발포하라고 했을 때,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거, 여러분, 정말로요. 이건 학살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, 부당한 명령을 내긴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하는 겁니다. 아니면은 그 발포 명령을 내긴 사람을 군대에서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차라리 사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이거 발포 명령을 내긴 사람을 뭐 사살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범 체포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. 그런데 그 군인들이 그걸 못하고 발포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부당한 명령을 따른 사람들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는 광주 학살을 거친 나라예요. 군인이 시민들에게 총을 쏘라는 그 부당한 명령을 따랐습니다. 그런데 여수에서 군인들의 봉기가 그 정당한 항명으로서 그 기록될 수 있었으면, 그것이 반란이 아니고 항명으로 기록될 수 있었다면, 광주에서의 학살, 저는 처참한 발포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 당시에도 강경 진압을 주저한 지휘관을 그 보직을 박탈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안병하 그 도경국장 같은 분이 계셨고, 공수부대에도 강경 진압을 주저한 분이 있었는데, 바로 이제 지휘관 보직을 박탈했죠. 이게 특히 광주를 총괄하던 윤흥정 그 장군 빼고 그 소준열로 교육사령관을 교체했습니다. 이것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이게 한 15년, 14년쯤 된것 같네요. 그 인분 사건이라고 기억나십니까? 논산훈련소에서 그 신세대 장병들이죠. 지금 이제 30대 중반쯤 됐겠네요. 그 당시로서 신세대였는데 그 훈련 이제 중에 말이죠. 그 화장실 청소를 해라 했는데 청소를 안 하고 다안 끝내고 밥을 먹으니까 중대장이 화가 난다고 다 집합하더니 인분을 찍어 먹으라고 했는데,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에 세번 놀랐습니다. 하나는 그 찍어 먹으라고 얘기한 중대장, 정상이 아니죠. 정상이 아닌데, 뭐그 사실에 놀랐고, 두 번째는 그거를 말이죠. 아무도 제지를 안 했다는 거에 놀랐습니다. 그 군대에 소대장도 있고, 뭐, 선임하사들도 있고, 그러면은 중대장이 이렇게 화가 나서 펄펄 뛰고, 그 부당한 명령을 내렸으면은 중대장을 말려야죠. 원칙적으로는 체포하는 게 맞겠습니다만, 뭐, 매일 얼굴 보던 처지였으면은, 중대장님 좀 진정하십시오 하고, 내가 저희 이놈들 혼낼 테니까, 중대장님 들어가 계세요 하고, 그렇게 보내고, 야, 니들 그 청소하려고 했는데 그 청소 안 하냐? 뭐, 야단치고, 뭐,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맞았을 텐데, 아무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. 아무도 그렇게 안 했고요.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보고도 안 했어요.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은 훈련이 끝나고 부모들이 면회 왔을 때 아이씨 똥 찍어 먹었어. 그 황당한 얘기를 듣고서 기가 막혀서 부모들이 인터넷에 올려갖고 친구들이 인터넷에 올리고 해서 알려진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놀란 사실은 뭐냐면은 그걸 찍어 먹으란다고 또이 신세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그걸 찍어 먹었단 말이죠. 그래서 난 죽어도 못하겠어라고 거기서 버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, 아하. 그러면은 이거, 야, 이거, 이 부당한 명령에 그 항거하는 자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또 공수부대 술 먹여갖고 광주가 어디고 풀어놓으면 그렇게 때려잡고 또 발포하는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제가 너무 민감한 걸까요?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요,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을 체포하는 게 맞습니다. 그런 군법 교육 같은 게 우리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.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 여순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란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. 저는 여순을 사건을 정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광주와 같은 그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falling for you.